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연금 계좌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사실은 뭐 지금 열심히 우리가 투자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앞으로 길어진 우리의 남은 생, 여생에 조금 더 윤택한, 혹은 뭐 누구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좀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연금 계좌 관리 같은 것도 잘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하고 계시죠, 우리 전문님? 네, 네. 하고 있고요. 뭐 우리 뭐 한 105세, 110세까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평균 수명이 올라오고 늘어나니까. 있기 때문에 네. 네. 정프로님이나 뭐 저나 뭐 한 105세, 110세 산다고 봐야죠. 아, 저는 진짜 오래 살고 싶어요. 네. 아직까지 뭐 한 네. 60년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저의 그 오랜 삶의 그 원동력이랄까요? 네. 어떻게 변할지가 너무 궁금해서 빨리 죽기가 너무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오래 건강하게 네.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연금계좌에서 한번 도움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수소 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하면 또 이분이시죠. 암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수소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안나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질 개그 죄송합니다. 네, 수소 워낙 또 이제 수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우리 또 박사모님도 수소 궁금하신 게 오늘 많으셨다면서요. 네, 오늘 아니, 수소 제가 진짜 우리 이안나 네. 연구원 막 리포터 읽다 왔잖아요. 네. 아 근데 지금 암소 얘기하시는 바람에 아 모든 게 다 성크로졌습니까?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게 아마 그 Fit for 55. 그러니까 네. 유럽에서 규제를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혹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강화 조치를 좀 한다. 이제 요것 때문에 그린 산업 쪽으로 특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실 수소 쪽으로도 관심이 좀 많이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뭐 이 Fit for 55 요거에 의한 뭐 어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한번 좀 가볍게 좀 터치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사실 제가 여기 작년 뼈속 시리즈로 바이오플라스틱 얘기는 2021년에 나와서 한번 하긴 했는데 처음에 자료를 썼을 때가 2020년 12월이었어요. 그게. 바이오플라스틱. 네. 잠시 잊고 싶은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아 맞아. 제가 그 식음료도 샀지만 그때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한나 연구원님의 바이오플라스틱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에선 바이오플라스틱이 CJ제일제당이 잘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기억하시네요. 아, 그래서 제가 참 맞아. 그 CJ제일제당 산 게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선택하신 게 얼마나. 아, 그래서 6% 먹었습니다. 네. 네, 해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네. 제가 그 당시에 뜬금없이 아무도 바이오플라스틱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산업 레포트로 바이오플라스틱 그것도 석유화학 애널리스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가장 우려하면서 썼던 부분이 바로 이 탄소국경 조정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뭐 이게 질문만 하고 그냥 마셨는데 왜냐면 그 약간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탄소국경 조정세가 시작이 되면 네. 사실 크게 네 개의 산업군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 부분을 알고 있었고 네. 이제 특히나 이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저희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근데 이제 딱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유럽에서 우리 쪽으로 수출할 때만 이제 이제는 관세를 매기는 그런 친환경 세금인데 뭐 유럽 쪽에다 석유화학 제품 얼마나 수출한다고 뭐 그게 뭐 얼마나 타격이 있겠어?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우려됐던 건 바로 이런 거죠. 유럽 쪽하고 무관하게 네. 유럽 쪽에서 이제는 본인들한테 수출을 할 때에는 관세를 이만큼 매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미국 쪽에서도 왜 너네만 해? 만약에 동의를 했다면 우리도 친환경 세금을 올리고 중국도 친환경 세금을 올리고 그럼 우리나라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세금이 낮는 순간에는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괴리율이 생기게 되니까 그 가격은 유럽에다가 다 지불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유럽에서 시작하는 탄소 국경 조정세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나가든 친환경 세금이 크게 붙겠구나. 그러면은 단순히 공정설비뿐만이 아니고 고정설비로 들어가는 거, 전력으로 들어가는 거, 스팀으로 전부 다 탄소 덩어리인 이 석유화하고 정유화과 이제 정유 쪽, 예, 석유화학 쪽을 맡은 제가 잘못하면은 저 석유화학 애널리스트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은 바이오 플라스틱 쪽도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기업들도 이 정도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딱 건드려주면 뭔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이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측면 때문에 사실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는 이렇게 FIFO55가 지금 발표가 됐지만 이 안에 지금 CBAM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게 이런 거죠. 배터리를 어떻게 하든 전기차를 뭘 쓰든 아니면은 청정원료를 쓰든 뭘 하든 어쨌든 탄소 저감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유럽 쪽에서는 원래 친환경 세금이 굉장히 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배고팠던 부분이 뭐였냐면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가 그 세금을 너무 세게 매기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었어요. 정말 2000년대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왜 해? 누구를 위한 탄소 국경세냐? 이러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동의를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친환경 정책이다. 네. 그리고 이게 미국과 중국에서 심지어 중국에서도 동의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기는 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까? 네. 이 정책이 이미 통과가 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과도기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본 비즈니스 구조를 재빠르게 바꾸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동안 성장 산업을 키워왔던 곳이 아니라면은 M&A를 뭐가 좋은지 몰라서 막 갑자기 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이 수많은 장비들을 다 폐쇄를 할 수도 없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최승창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 한두 개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이하나 연구원께서 그 효성 첨단 소재? 좋게 보셨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초의 발굴자죠. 굉장히 고맙다는 분들이 한 70%가 되고요. 다니머라는 회사가 있습니까? 어딜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네. 많이 다녔더라고요. 다니머. 이 다니머라는 회사가 다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아마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가 설마 그 바이오 플라스틱입니까? 어떻게 그때 다니머 사이언티픽을 듣고 그리고 CJ제일제당을 동시에 들으셨는데 CJ제일제당을 고르셨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정프로. 이게 그 선구 아니거든요. 네. 여튼 그래서 지금 천둥도 좀 치고 있습니다만 다니머 이야기가 나오니까 천둥을 치는 조금 안 좋은 모양이죠 요즘에. 안 좋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상황이 안 좋지는 않고요.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거는 아마 예상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도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참고로 잠깐 광고 하나 하자면 속보이지 않나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속보이지 않나가 뭐예요?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속보이지 않나. 네, 그 채널이 이름이 속보이지 않나. 예. 참고로 회사 이리온 쪽에서 이리온 크리에이터로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시작은 다니머 사이언티픽 때문에 좀 짐이 무거워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좀 설명해주고 계시고. 에이.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길래 한번 좀 여쭤봤고요. 주가는 지금 상황은 썩 좋진 않으나 좋게 될 걸로 이제 예상하고 계시고. 네. 자, 그럼 이제 수소 얘기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저는 뭐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수소라는 게 뭐 자동차 이 분야도 당연히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보다 이제 전체 수소 산업, 수소 에너지가 이제 시스템으로 우리 뭐 난방이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여튼 특히나 그 친환경 뭐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아마 굉장히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 요 정도까지만 제가 좀 들은 내용은 제가 이해하는 건 요 정도예요. 뭐 요까진 크게 틀린 건 없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대체로 이 수소 산업의 어느 분야들이 대체로 좀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어느 쪽으로 좀 크게 갈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을 살짝 좀 해 주신다면? 네. 아, 우선은 수소는 네.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모든 주요국뿐만이 아니고 네.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막 이용을 할까 연구를 많이 해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네. 어디든지 고갈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건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하필이면 친환경적이지도 않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수소는 굉장히 청정 에너지원이면서도 고갈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네. 얼마나 더 많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은 재생에너지 막 이렇게만 사용을 하는데 사실 잘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수소만큼 네. 청정 에너지 중에서도 고갈되지도 않으면서 가격이 쌀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현대차 넥소 막 이러면서 조금 더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 수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넣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뭐 2024년까지 얼만큼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네네네.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거를 추정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가야 될 기술적인 방향성들이 굉장히 많고 올라가야 될 기술들이 많은데 네. 어느 정도 윤곽은 그래도 좀 잡혔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희 배터리 2009년대 느낌이에요. 2009년 배터리? 네. 2009년대. 저희 2010년부터 BDI 중심으로 해서 막 중국 쪽 수요가 늘어났는데 네. 2009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뭐 GM이 전기차 사업부 만들었다 없앴다 뭐 정책으로 한다고 그럼 진짜 갑자기 생겨요 전기차 사업부가. 그러다가 아 아니래 그럼 다시 없어요.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차를 조금 차에 네. 넣어서 이제 좀 상용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그 전에도 네.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2009년 때 하반기부터는 방향성은 잡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큼 빠르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방향성은 잡혀서 아 전기차는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방향이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것이다. 네. 그리고 2010년에 가서는 중국이 잡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으로 갔던 것. 바로 그 직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수소가 대충 그때 정도랑 비교하면 네. 비교할 수 있겠다. 방향성은 잡혔다. 여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네. 이한나 연구원은 제가 2009년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증권업계에 계셨던 거예요? 아, 그때 신입사원이었어요. 2009년이 네. 그 지금 저는 이제 과거에 지금 이런 현상이 과거에 언제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네네네. 근데 2009년이 이제 오바마가 이제 맞아요. 당선이 되고 그때 거기서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그로스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테마가 형성됐던 게 네. LED 네, 예, 그리고 2차 전지 네. 예, 전기차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 2009년 10년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지금 잘 나가는 LMF의 9% 있잖아요. 네.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거의 4년, 5년 연속 기절해요, 기절. 아, 주가가? 적자, 예, 계속 적자. 1집 뭐 트리얼 계속 적자. 아, 그랬었어요. 네, 2016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전까지 네. 실질적으로 2009년, 10년도에 막, 아, 이제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다. 예, 테슬라가 뭐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이제 테슬라 얘기가 조금씩 나올 때였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은 그 시장이 왔다. 그런데 2009년 배터리는
too early stage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네.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수소가. 맞습니다. 아. 그럼 지금 수소 투자하긴 좀 그러네. 제가 좀 제가 이제 이런 수소 경제를 바라보면서 제가 고르는 토픽들에 대해서 종목에만 자꾸 집중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거를 고르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탄소섬유에 우리나라의 이제 유일한 탄소섬유 기업 하면서 왜 그쪽을 하필이면 선택을 했느냐. 네. 뭐 단순히 뭐 탄소섬유가 좋으니까 우리나라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물론 연료전지에 뭐 PEMFC, SOFC 뭐 등등해서 엄청 많고 수전의 기술도 어느 쪽은 데이터가 더 많이 나와서 생산량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PEMFC가 되게 좋다가도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에다 지금으로서는 PEMFC가 여러 군데에 쓸 수 있는 생태계 중에 대세라고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충분히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PEMFC가 뭐였죠? 이 연료전지 중에서 네. 저희 차 넥소, 그러니까 연료전지 차 안에 들어가는 스택에도 들어가는 그 구조가 PEMFC고요. 네. 그것을 또 똑같이 연료전지 발전소로 넣어도 이제 PEMFC. 그래서 네.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 이제 수소를 일종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넣어서 네. 발전소처럼 계속 돌리는 데 있어서 뭐 알카라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촉매라든지 어떤 필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네. 뭐 수소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 발전소로 가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고 이제 거꾸로 하면 수소를 생산하는 거고 이런 장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MFC.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뒤에서도 뭐 설명은 드리겠는데 네네. 이제 이 PEMFC가 있는 게 아니고 PEM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이런 거죠. 이게 앞으로 지금 막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런 단계고 방향성만 딱 정해진 단계에서 내가 이 기술이 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좀 오랫동안 이제 주식을 봐오면서 네. 성장 산업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만큼 리스크도 너무너무 커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적어도 수소가 있는 데 있어서는 금속은 안 되겠다. 얘를 저장을 하거나 뭐를 하건 하는 데 있어서 수소하고 상극인 애가 뭘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금속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소는 금속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금속 소재 사이사이에 끼면 수소가 굉장히 싸고 뭐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걸 저장할 때 금속을 가지고 저장할 때인 거죠. 금속 탱크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럼 금속을 대체하는 무언가 수소가 있는 곳에 수소 기체를 저장하거나 운송하거나 어쨌든 차는 액화는 못하니까 네. 그러면 꼭 기체 상태인 것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적어도 바뀌지 않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소재가 탄소 섬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아이디어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산업군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네, 어떤 네. 회사가 있고 어떻게 형성돼 있다 생각하지도 못하게 생각보다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글로벌리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뭐 우리나라에서 수소 경제 생태계를 이제 만들었을 때 대부분 뭐 도레이 첨단 소재가 수혜를 많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 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래도 막 시도했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게 네. 너무 비용이 크고 생각보다 수요가 빨리 안 올라오니까 다 중국에 넘기거나 네, 아니면 네. 그냥 멈췄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쨌든 어디론가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그 우리나라의 유일한 탄소섬유 업체인 그제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효성.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흐름이 나온 거다. 그래서 뭐 여기를 엄청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너무 리스크가 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까 해서 나온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기업을 이제는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제 오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첨단 소재 이제 재무제표 예상치를 봤어요. 올해부터 이익이 폭발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본업.
본업이 너무 좋습니다. 아, 본업 이제 타이어 보강제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는 이제 스판덱스 쪽이 효성 TNC 쪽이 가지고 있는 것도 베트남 공장 쪽은 또 효성 첨단 소재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 그 쫄바지. 네, 레깅스. 아, 네, 레깅스. 그거 이제 첨단 소재죠. 네, 그래서 어, 이 두 가지 이제 기본적인 본업과 석유화학 베이스의 본업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익이 좋아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랑은 무관하게 기타 부분에 아직은 영업이익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수소 쪽에서 관련 실적 나온 기업 찾아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아. 그리고 적어도 이익이 나오는 기업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 근데 봤는데 어, 이미 우선 첫 번째는 실적이 나오고 네. 실적이 나오고 커갈 수 이제 수소 쪽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될 소재인 것 같고. 굳이 수소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이제 처음 스테이지 단계니까 이게 정책으로 확 끌어올려주면은 네. 모멘텀 받고 확 가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 2009년 때처럼 오바마 정부에서 아 이거 DOE에서 아 우리 수소 쪽 예산 좀 줄이자 이러면은 갑자기 또 꺾여요. 주가도 같이 이제 이런 흐름을 맞았을 때에도 단단하게 버틸려면은 얘가 수소가 설자 안 된다 하더라도. 먹고 살 만한 이 소재 자체로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네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탄소섬유 자체가 사실 자동차, 비행기, 풍력 등등에서 이 소재 자체의 성장성이 좋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경쟁자가 없고 이런 측면에 조금 접근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소 이 보관하는 이거 말고라도 이 회사는 충분히 여전히 주가는 괜찮은 그러니까 주가는 매력적인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소 관련주로 보면은 매력적이고 네. 만약에 그냥 석유화학 실적을 보고 들어왔다 하면 매력적이지가 전혀 않죠. 아, 너무 비싸죠 그렇게 되면. 아, 그럼 지금 많이들 이 회사에 가치를 부여하고 많이 비싼 가격에 사는 거는 그 수소를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효성 첨단 소재가 네.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의 중심에는 탄소 섬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수소로 올라. 왔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소섬유는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그냥 우리 탑티어예요? 효성? 우선 어, 저희 소재들을 보실 때는 어, 단순히 뭐 MS만 가지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이게 이제 탄소섬유 시장이 어, 생각보다 점점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한 9개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9개 기업 정도밖에 없는데 뭐 MS로 따지자면 꼴찌입니다. 효성첨단 소재가. 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말이 그냥 탄소섬유 이런 거지 강도가 조금 높은 탄소섬유가 있고 네. 탄성이 좀 높은 게 있고 이게 어, 급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탄소섬유의 기술력을 보시려면은 네. 어, 물성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선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성의 개수가 많고 그 스프레드가 넓을수록 어,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물성, 어, 굉장히 세세한 물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이런 데에서는 영업이익률 36%씩 냅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사실 뭐 압력용기로는 그렇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에요. 도레이 첨단 소재한테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행기를 못 만들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부 이제 본인들이 이제 M&A 했던 뭐 졸텍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통해서 지금 압력용기 시장이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뭐 자동차 비행기 풍력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압력용기보다도 훨씬 어,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첨단 소재는 그럼 어떠냐? 강한 거 물성 두 개 있어요. 강한 것밖에 못 만들어요. 딱 압력용기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희 수소차에 탄소섬유가 네. 어디가 쓰이냐면요. 수소차를 제외하고 수소 경제 쪽에 수소를 받아서 수소 충전소까지 옮겨주는 그 튜브 트레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소 압력 용기인데 큰 트럭에다가 싣고 옮겨요. 이 튜브 트레일러에도 탄소섬유가 사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차 안에 들어갈 때 뒤에 트렁크 쪽에 수소 압력 탱크를 넣고 다녀야지 스택으로 수소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탄소섬유가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LPG통 같은 거가 이제 그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또 신기하게 어디 쓰이냐면 연료전지 안에도 사용이 됩니다. 연료전지 안에 GDL이라고 해서 가스 확산층이 있어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꼭 탄소섬유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네. 탄소섬유가 사용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효성첨단 소재가 뭐 탱크도 만들고 연료전지 안에 있는 GDL도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GDL은 탄성이 좀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 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 네. 탱크 시장에서는 1위가 도레이 첨단 소재, 2위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강도에서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 뭐 날개라든지 네. 뭐 이런 쪽까지는 나갈 수 있는데 도레이 첨단 소재만큼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진 않는군요. 네, 산업군 니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수소 이쪽이 산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커지면 꽤나 그래도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다음에 다른 소재로 대체될 만한 건 없어요. 네. 그래핀 있어요, 그래핀. 그거는 이제 아주 먼 얘기인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정책적으로도 이 수소를 굉장히 집중해서 키우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은 미국도 그런가요? 미국도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수소 쪽을. 네. 수소 쪽을. 수소 쪽도 많이 키우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뭐 차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렇게 전기차랑 비교하시면은 단연 전기차 쪽을 훨씬 많이 키우죠. 배터리 쪽하고. 근데 이제 항상 빼놓지 않는 정책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네. 예산에 항상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유럽 쪽에서 그 탄소 경 조정세 얘기 나왔을 때에도 네. 청정 연료 얘기하면서 수소 얘기 또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거죠. 방금 정 프로님이 질문하셨던 걸 저도 네네네.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을 할 때 항상 이제 나스닥 시장을 보면서 나스닥에서 그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는 뭐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에서 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방향, 예, 그 방향을 나스닥이 저는 제일 잘 가르쳐 주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나스닥에서 시장에서도 이제 부각이 되고 주도주가 미국 기업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또 엄청난 G2 국가가 또 전기차를 같이 정책을 밀어줬잖아요. 예, 이미 자동차의 경쟁력이 없는 GM, 포드, 뭐 크라이슬러는 옛날에 망했었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대차전 옛날의 영광을 되찾은 게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탄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미국 정부가 뭐 테슬라가 뭐 13년 연속 적자 났는데도 안 망했잖아요. 결국은 얘를 키워서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 미국 기업이 주도를 하게 만든다. 네. 저는 그거는 정부의 또 정책이 있었다고 보는데 미국 정부가 수소에 대해서 이래 드라이브를 거는 듯한 그런 거를 저는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잘 못 봤어요. 찾다가.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대비해서는 각광을 못 받고 있고 네. 예산 측면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전기차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인 건데 저희 차 베이스로 보시지 말고 그냥 지금 저도 연료전지 차는 가장 뒷순이에요. 사실 연료전지 차에 집중을 하는 글로벌 뭐 주요국들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고 있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먼 얘기고 그냥 이제 청정연료의 하나로 그냥 충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해상발전 쪽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육상발전 쪽을 많이 네네. 하는데 해상발전 쪽으로는 그래도 예산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해상풍력일 거 아니에요? 풍력 말고 해상 쪽에서 이제 까는 수소 연료 발전소. 수소 연료 발전. 네.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해상에서 그러면 수소 연료 발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수소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상에서 있을 때 전기를 발생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고 네. 해상 쪽에서 필요한 또 전기를 발생할 때는 거기 그쪽에다가 이제 발전소를 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육상 쪽에서 까는 거랑 해상 쪽에서 까는 거랑 발전소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소 네. 연료 전지는 똑같은데 네. 그 예를 들면은 뭐 PM이라든지 SOFC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종류 연료전지 종류가. 왜냐하면 이제 이제 위치만 그냥 그렇게 놓는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쪽에서 SOFC다 뭐 이러면 효율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효율은 높은데 해상용 발전 쪽으로 들어가면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얘 효율이 뚝뚝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적합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들은 해상에서 전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그쪽에다가 많이 수소 연료전지를 연료전지 발전소를 깔고 싶은데 네. 그거는 뭐 SOFC는 안 맞고 PMFC는 맞고 뭐 요런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에서는 수소를 어떻게 저 얻죠? 그 물을 분해시켜서 수소를 얻나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건 염분이라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 분해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거의 없고 네, 그냥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천연가스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천연가스 개질법으로 해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수소 저장해놓고 이제 돌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수소를 이동하고 저장하는 게 굉장히 저 중요한 산업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심으로 두는 건 수소 인프라 쪽이다라고 보시면은 수소 생산 단가를 먼저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춘다는 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레이 수소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럴 거면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쓰고자 하는 움직임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무슨 저 석유 같은 데서 이렇게 그쵸. 뽑아내는 거 그게 네. 이제 그레이인가요? 맞습니다. 네. 부생수소가 대부분이죠. 석유화학 공정이라든지 네. 제철 공정 쪽에서 그냥 쓰레기로 나오는 네네. 그런 부생수소가 많은데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천연가스가 많은 쪽에서는 그쪽에서 나오는 또 수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개질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이제 거기에도 근데 탄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브라운 그레인 수소라고 해서 네. 탄소 배출이 많은 상황에서 나온 수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생산 단가를 낮춰줘야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네. 블루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까지 가는 건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유럽 쪽에서도 그렇게 친환경을 외쳐대는 유럽 쪽에서도 우리가 탄소 저감이 목적이라면 굳이 그린 수소만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부생수소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거기에다가 탄소 포집 설비를 달아가지고 나온 탄소를 60% 정도 저감시킬 수 있는 이것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정말 수소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탄소 저감을 통해서 청정 생태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단계별로 가자. 블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린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이 더 들어온다고 보니까 생산 쪽에 그 최근에 그 롯데케미칼 관련된 리포트 네. 내셨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수소 부분에 대한 뭐 투자 얘기가 있던데 그게 방금 이제 철강이나 뭐 석유화학에서 워낙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수소를 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 롯데케미칼이 그 수소에 대한 뭐 투자랑 뭐 이쪽에 늘리는 거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우선은 저희 SK 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 때 이런 네. 이야기를 냈어요. SK 이노베이션이 우리가 뭐 지금 정유 베이스의 본업을 점점점 매각을 하거나 뭐 등등 하는 이유는 사실 2023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은 유럽 탄소 배출권 기준으로 한 $100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6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서 사실은 그 LG라든지 뭐 SK 뭐 이런 쪽은 배터리 뭐 성장 산업을 좀 가져가는 게 있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뚜렷한 무언가를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메인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석유화학 쪽이었는데 이게 탄소 국경 조정세 들어가게 되면은 비용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우리나라에 탄소 포집 설비단 곳이 진짜 몇 없어요. 몇 개 한 뭐 휴캠스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랬던 이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거를 뭘 지금 뭐 캐시카우 잘 나오고 있는데 뭐 탄소 포집 설비까지 달아서 뭐 이산화탄소 뭐 줄이는 만큼 탄소 배출권을 받아서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어마무시한 정책이 딱 들어서버린 거죠. 그래서 네. 처음에 사실 저는 롯데케미칼이 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바라보는 것과
그 기업이 나아가야 될 길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비용이 들어가고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금은 그들이 선택한 게 맞아요. 나중에 갑자기 닥쳐서 관세를 많이 내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탄소 포집 설비를 달되 조금 비싸지 않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국산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랑 코업을 해가지고 달아보고 이걸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탄소 저감이 이제는 오고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대상 공장에도 달아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출발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탄소 포집 설비를 하게 되면 지금이야 돈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술력만 있으면 이제는 석유화학 공정에 탄소 포집을 설비를 달아서 나오는 수소기 때문에 블루 수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요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부생수소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서 거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럼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 탄소를 저감, 그러니까 탄소 포집 설비를 단 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양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산화탄소 줄인 만큼 탄소 배출권을 받으면 지금 탄소 배출권으로 주도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은 진짜 이제 뒤로 밀리겠죠. 네. 이 어마무시한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줄여야 되면 할당받는 양이 엄청 크겠죠. 그럼 여기로 대부분 탄소 배출권 판매하면은 한 70% 이상씩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수익이 될 수 있고 지금 수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뭐 롯데 정밀화하고 또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는 최대 뭐 유통회사니까 지금 뭐 블루수소긴 블루수소지만 이제 결국에는 운송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는 액화라든지 그린 암모니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연결해서 생태계를 복합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엄청 성장 산업을 크게 M&A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처럼 이미 이렇게 뭐 배터리라든지 갖춰오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너무 필연적인 방향이고 준비는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거 뭐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게 결국 이제 수소 산업 수소 생태계가 방향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지는 것 같기는 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뭐 수소를 뭐 생산하는 회사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소를 보관하는 아니면 뭐 연료 전지를 만드는 아니면 뭐 탄소를 포집하는 하여튼 여러 단계 회사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좋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좋은 단계 혹은 지금 좋은 수소 관련된 뭐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좀 제가 기업은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려요. 무슨 일을 하는 회사? 네, 제가 생각하는 수소 전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국내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한다면은 지금 뭐 그린 암모니아가 뜰 것 같고 뭐 액화가 뜰 것 같고 이거 방향성은 다 맞습니다. 네. 맞긴 맞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시작 단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저는 당장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리스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리스키하고 네, 왜냐하면 네. 저희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는 네. 사실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업력도 굉장히 오래된 뭐 캐나다의 하이드로제닉이라는 기업도 있고 뭐 노르웨이 에니엘이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업력 이 정말 오래돼서 실제로 이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고순도의 수소를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이 잘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보실 때에는 그쪽은 대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잠시 좀 지켜보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방향성은 맞더라도 네. 방향성이 맞다고 무조건 투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해외에서 조금 업력이 오래된 그런 그리고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해외 수소 생산하는 뭐 블루수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 설비의 뭐 글로벌 1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생산 그린 수소, 수전의 수소 쪽으로는 PEM 수전의 수소 쪽이 아무래도 지금 대세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SO 수소의 수전의 수소법도 괜찮으니까 거기에서 데이터적으로 가장 높게 올라온 기업. 근데 알카라인부터 시작해서 PEM, SO까지 거의 비슷비슷해요. 히스토리 굉장히 업력 오래 갖고 네네, 있고 네네. 기술력 높은 기업들은 알카라인도 잘했으면 PM도 잘하고 SO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차라리 글로벌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글로벌에서도 앞서가는 회사 차라리 그렇죠. 지금은 항상 1등
하면 그게 낫겠고. 그리고 항상 계속 체크를 하면서 모멘텀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내로 온다. 그러면은 전 딱 두 가지 포인트로 가져가요. 우선 수소에선 절대 없어지지 않을 소재는 소재를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한 군데는 차라리 글로벌 1, 2위 기업들한테 지분 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업. 네, 애초에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력이 없을 것 같으면 난 이걸 구축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생산부터 뭐 충전소부터 뭐 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뭐 등등 많잖아요. 여기에 각각 글로벌 1, 2위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뭔가 코업을 한다든지 이걸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 그게 가장 저는 포인트로 가져가기 좋다. 투자를 잘 해놓은 기업들. 네. 그 투자 잘 해놨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회사 다 써놨나? 이미 다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아 공시를 다 한 거죠 그러면? 네, 다 보이고 있고요. 네. 아 그렇게 투자를 잘한 회사들도 네. 우리가 아무래도 뭐 지주회사 쪽이 매일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 소재 아니면 그런 투자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듣다 보니까 이 IMO 2020 있었잖아요. 선박. 네. 네. 국제해상기구에서 이제 뭐 유황 비율을 얼마 미만으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년에 그게 시행이 되기 전에 이제 스크러브를 달든지 아니면 황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름보다는 좀 더 깨끗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에 의한 부분이잖아요. 규제 정책에 대한 수혜를 어디가 받을 건가. 그렇게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었어요. 보면 지나고 보면 그래서 뭔가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소비자에 비해서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한 규제 때문에 그 규제를 피해 그 규제가 어쨌든 기업에 대한 코스트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수혜 기업이 뭐가 있나 저도 계속 이제 들으면서 아까 뭐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 기업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조금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이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규제 산업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투자해가지고 그닥 먹을 게 없는 경우가 또 좀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도 아 근데 좋지 않았습니까? 참고 좀 해야 되겠군요. 이 수소 관련해서 오늘 우리 이한나 연구원님과 함께 쭉 좀 말씀 들어봤는데 혹시 오늘 뭐 빼놓은 얘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뭐 준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굉장히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접근하는 방식 말씀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약간 그냥 사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접근 방식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내가 이쪽을 좋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이렇게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건데 어느 기업 이름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썩 투자자로서 좋은 태도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참 오늘 그 이 저는 투자를 할 때 그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우리가 1920년도에 그 자동차라는 게 생기면서 마차를 대체하면서 엄청난 이제 그 포드 자동차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 이제 버블 붐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라이프 사이클에 얼리 스테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시장에 침투되는 네네네. 그게 이제 5%를 넘어갈 때 이제 S 곡선에 가장 가파른 곡선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딱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2009년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그래서 모든 게 정리가 딱 됐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아직 감사합니다. 초기 단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속보이지 않나? 줄여서 어떻게 저 속안나로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아니, 속보이지 네, 속안나요? 아, 그건 좀 별로군요. 네, 속보이지 않나? 네, 거기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이한나 연구원님의 굉장히 체계적인 그리고 또 아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소 관련된 또 우리 연구하고 계신 그쪽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안나 연구위원이었고요. 금요일 저녁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